자바섬의 중심 자카르타에서 차로 12시간. 칩타글라는 자바섬에서도 열대우림이 가장 잘 보존된 할리문 살락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험해집니다. 워낙 경사가 심해 웬만한 차량으로는 접근조차 힘이 들지요. 좀 가다 내려서 밀고, 좀 가다 내려서 또 밀고, 차는 오늘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걸어가고. 5km. 예, 뭡니까 도대체. 마지막 남은 5km 정도를 가는데 무려 3시간 이상 걸렸으니 시작부터 엄청난 여정입니다. 내가 가볼까? 내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 카세프안 부족의 중심지 칩타글라 마을입니다. 인구 500명의 작고 아담한 마을이지만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땅입니다. 우와, 또 길이 얼마나 멋지. 칩타글라는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산속 깊숙이 고립된 지리적인 환경도 환경이지만 예로부터 외부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유지해 왔다는데요. 이를 외부에 개방하면서 마을의 장로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논밭은 계단식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1년에 3호작까지 가능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한창 일할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밭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눈에 띄질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이마그대. 안녕하세요. 우리로 따지면 마을 회관 같은 장소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방문 허가를 받고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Why are you coming here? There are a lot of rice fields around here, but there was nobody to work people. Timing of what you call 봉고간. 봉고간 means resting time for the mother earth. So it is like nobody will go to the rice field or to the garden field something, but to let them just rest. 아, 사람이 쉬는 것처럼 땅도 쉬게 하고 돼지 어머니도 쉬게 하고 그런 뜻이죠. Great. It's really great. 그렇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카세프안 부족들의 마을엔 르이시라고 부르는 쌀 창고가 수백 개나 있습니다. 이 마을의 족장이 가진 르이만 30개에 달합니다. Yeah. Inside the rice. Inside is rice. See? This is full. We eat our rice. Now is a minimum 3 years until 6 years before. So this storage, we can put this storage to eat for everybody in this Kasepuhan. If we cannot plan until 3 years, still okay. Kasepuhan doesn't sell the rice? No? No. Why? Rice not for sale, but rice for life. If we sell rice, means also we sell our life.
마을 중앙엔 르이 시지마시라 불리는 최초의 쌀 창고가 있습니다.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 지어진 것이지요. 이곳에 들어가는데도 마을 장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반단 허용 땅 한국에서 취재진이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에 전날부터 제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부정을 타지 않도록 미리 조상신들에게 고해야 할 만큼 신성한 장소입니다. 더욱 놀라운 곳은 지붕까지 꽉 차 있는 볕단입니다. 쌀인 줄 알았더니 쌀이 아니고 나락 상태다. 그죠? 오, 아직 털지 않은 벼 그대로 그 상태야.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소확한 쌀을 보관해 온 곳입니다. Old man always said on this this story is built on 12 years which is also we can say 12th century. 12th century. 12세기. 이걸 12세기 지었단 말이요? Yeah, this storage. 무려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창고라니 신성이 여길 만도 하지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튼튼해 보이는데요. 조금씩 보수 공사를 했을 뿐 뼈대는 옛날 것 그대로랍니다. 킬로그램. 오, 오, 오. Maybe I'm 7 or 8. 아, 무지개요 이거. 실제로는 한 단에 5kg 정도 된답니다. 이 창고 하나에 볕단 8,000개가 들어간다니 그 규모가 엄청나지요. 특히 이들이 얘기에 따르면 이곳에선 100년을 두더라도 쌀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비둘기알. 그거 참 사람도 사람이 지어놨는데 비둘기도 살고 벌레도 살고 이게 이것도 비둘기가 먹기도 하고 여기다 알도 놓고 신기하네. 공생관계가 있네. 비둘기가 들락거린다는 거는 그 바람이 들락거린다는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환경 그대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카세포안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먹는 문제는 절로 해결되고 인심도 따라서 후해지지요. Here is the kitchen. So you will see a lot of animals. 마을 해관에 있는 공동 부엌에선 동네 아낙들이 모두 모여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렌타운 is the biggest event for 10 days. 10 days ceremony. 세렌타운은 우리의 추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 옛날 순다 왕국 시절부터 이어져온 역사 깊은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에 마을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날마다 다른 종류의 과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만드는 것은 속에 파인애플이 들어간 나스따라는 과자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지요. This is for guests. For guests. For everybody who's coming to in this Imahgede. Okay, we have to pay some money. Pay? Yeah, we have to pay. For what? For food. Food for eat, not to pay. It's mean free. 공짜. For what? For what? For it what? Is party. It is harvest party. Yeah, but party, but it is not... like a, because we thanks. It is also could be like a Thanksgiving. Yeah. 열흘 동안 마을을 찾는 손님의 수가 무려 2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요. 원하는 누구에게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인 두레처럼 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분, 족장의 부인입니다. 이곳에서는 족장을 아바, 그 부인을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부족원들의 아빠와 엄마 같은 위치인 거죠. His wife is working yes. together. Together. Wow, great. Because this is like a sample for uh-huh. everybody. Uh-huh. It might lead people. I'm from Korea. 이야. 나만 사랑한 사랑 masyarakat mas ini kan masalahnya. Mohon kanggo tamu, kanggo wilayah anu ieu masuk non seueur nu ngalangkung pan nu daragang nanaon ka dieu sadayana ieu. Kenging. Kenging bade kuleum, bade emam. Serentown은 쌀의 여신인 듀이스리를 기념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부족의 어머니인 엄마가 공들여 일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어쩐지 여신 같은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 웃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칩타글라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날 밤 가세포한 부족의 아버지 아바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직 애때 보이는 족장님은 5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나으린 청년이지만 아바는 모든 부족원들이 존경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인사할 때도 다른 이들과 달리 두 번에 걸쳐 예의를 갖춰야만 하죠. Yes, you can say something. It's very nice to meet you in this town. Thank you very much.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올해 청년들에게서는 흔히 쳐다보기 힘든 위엄마저 느껴집니다. It's a holy experience. What is the key to keep your tradition for a long time, 644 years? What is the key? Kuncinya penginten kehiji ngejagi tali silaturahmi antara warga sarang warga antara keluarga. Sarang kunci utama anan utami nama eta mung hiji penginten. Istilahna kudu nurut kapapatah kolot baheula. 나누고 이해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 공동체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겠지요. 그 삶의 지혜라는 것은 뭐 장소 불문, 뭐 한국이든 이 정말 이 고산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의 전통을 뭐 거의 600몇 년, 644년 동안 지켜온 이 마을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부터 우리가 이탈되고 유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운 생각들, 어른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